안녕하세요, 메드입니다. 역시나 이번 한 이틀 전에 방송한 것 같은데 금방 또 이렇게 돌아왔네요.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쩌겠습니까. 지난주에 안 했으니까 이번 주에 연속으로 두 번 하는 거죠. 일단 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번에 방송할 거는 심박 센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가 어디 갔지? 요거거든요, 요거. 심박 센서인데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놨는데 요거는 제가 진행하면서 좀 왜 그랬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요거 RFID 모듈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한번 요걸 진행해 보려고요. 아무래도 워낙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심박 센서는 제가 좀 세팅을 해놨어요. LED 두 개랑 저항이 해가지고 심박 센서 연결해놨는데 이건 제가 테스트 좀 어제 해보느라고 그대로 일단 뭐 이왕 해본 김에 이런 식으로 놔뒀거든요. 생각보다 심박 센서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드라마 보고, 그 YB년님 들어오셨는데, 드라마 보시다가 지금 방송 들어오셨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이게 방송 재미없을 텐데, 최대한 제가, 빨리 진행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고, 잘못 켰네요. 일단은, 제가 한번, 네, 뭐 엊그제 초음파 센서 강의했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벌써 이렇게 또 이틀 만에 다시 또 방송을 하게 되네요. 일단은 뭐 심박 센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언제나랑 똑같이 뭐 브레드보드, 아두이노 이런 식으로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가 사용할 심박 센서가 뭔지 좀 봐야겠죠. 잠깐 음악은 끄고 끄고 한번 심박 센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심박 센서, 일단 아두이노 심박 센서, 저희가 원래는 그 센서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원래는 요거죠. 요거 원래는 요게 지금 들어있는데 이게 그냥 봐도 성능이 안 좋아 보여서 요거 말고 아두이노 심박 센서, 그 요즘에 미밴드나 뭐 웨어러블 장치에 들어가는 게 다 요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거든요. 요 오픈 하드웨어로 만든 건데 가격이 그 정품은 아마 3만원 돈 좀 안 될 텐데 중국에서 사면 더 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준비했거든요. 지금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얼마에 준비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오늘 뭐 진행할 거는 요 심박 센서입니다. 아까 본 거랑 요거랑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이거 국내에서도 꽤 비싸게 팔고 있네요. 33,000원. 뭐 어쨌든 원리는 뭐 똑같습니다. 한쪽에서 LED로 비추고 반대편에서 그 LED로 반사되는 거를 측정하는 건데요. 조도를 측정해서 이제 혈관에 이렇게 축소라던가 아마 심박이 뛸 때 혈관이 축소되고 뭐 그럴 텐데 그걸로 인한 이제 조도 변화를 좀 측정하는 그런 원리의 응용의 센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소 사이트 나오잖아요. 저 사이트가 오픈 하드웨어 사이트예요. 펄스센서.com. 개발하신 분이 두 분인 것 같던데 제가 좀 봤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하드웨어 회로도가 오픈돼 있어서 뭐 그렇게 만드는데 어디 만약 작용하고 뭐 어디 몸에 장착하는, 제정신 아니네요. 지금 방금 일어나가지고 몸에 장착하는 어떤 기기를 만들 때 요 회로도를 이용하면 심박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성능은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좀 쓰고 보장된 거니까 검증된 거죠. 보장이 아니라. 일단은 제가 어제 테스트하다가 하나를 좀 날려 먹었는데 뭐 일단은 심박 센서 뭐말 그대로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 사람 심장의 박동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손가락에 뭐 감아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게 심박 측정하는 건데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그런 이제 심박을 심장 박동, 펄스를 측정하는 건데 심플하죠. 내부 회로를 한번 보면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이미 다운을 아까 어제인가 받아놨는데 지워졌나 보네. 제가 한번 다시 다운을 받아볼게요. 여기 커뮤니티 보시면 커뮤니티가 아니죠. 튜토리얼 어바웃 오픈 하드웨어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겹치네요. 다시 들어가 있네. 네. 오픈 하드웨어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회로도가 오픈돼 있어요. PCB 디자인까지 다돼 있어서 그냥 가져다가 그대로 그냥 PCB 만들어도 정상 동작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회로도도 뭐 별거 없어요. 회로도도 지금 앞부분에는 LED고요. 이 앞부분에는 지금 왼쪽은 LED고 그렇죠. 완성된 미밴드가 더 쌉니다. 이게 중국 가격은 그나마 좀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픈 하드웨어니까 부품 직접 사서 만들면은 뭐 제가 보기엔 2,000원, 3,000원 미만으로 PCB 제외하고요. PCB 제작비 제외하고 그 정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왼쪽부터 제가 회로 설명드리면 초록색 LED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조도 센서, 그 LED부터 반사되는 빛의 양을 받아들이는 조도 센서 APDS-9000 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항이랑 캐패시터 직렬로 연결돼서 아날로그 회로들 지나서 OPMP가 나오죠. OPMP가 나오는데 OPMP 붙인 이유는 심박으로 측정되는 게 미세한 신호라서 OPMP를 통해서 능동 소자죠. 저희가 RLC라 그러는데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 요거를 수동 소자라 그러고요. OPMP를 능동 소자라고 합니다. OPMP를 능동 소자라고 하는데 이 OPMP를 이제 증폭용으로 지금 여기에서 사용했거든요. 신호 증폭용으로 사용했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플러스 V 이게 이제 전원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 이게 신호 출력이 되겠죠. 증폭된 신호 출력.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알리에서 3볼이면은 뭐 4,000원 돈인데 괜찮네요.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뭐 알리에서 3불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테스트는 해봤는데 그뭐 뭐랄까 상용 웨어러블 저도 이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좀 측정하기는 데좀 문제가 좀몇개 있긴 하더라고요. 저 그거는 제가 실험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회로도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그리고 없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제가 어제 이거 거꾸로 연결하는 바람에 한 30분 삽질했어요. 정상 동작이 안 돼가지고 이거 지금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요걸 잠깐 내리고 제가 어제 테스트했던 거 이거 지금 날려 먹었거든요. 지금 빨간색, 검은색, 고동색 요 선으로 돼 있어서 그 뭐랄까. 여기 지금 자세히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자세히 보면 왼쪽에 S 가운데 플러스 끝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거 생각 없이 그냥 색깔대로 빨간색 5볼트에 검은색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연결했다가 날려 먹었습니다. 다행이네요. 4,000원이라서. 지금 YB녀님이 알리에서 3불에 팔고 지금 택배비 무료. 라고 알려주시네요. 네, 이거 사실 별거 없으니까 한번 한달 정도 걸리니까 재미삼아서 막 구매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 지금 그 정식 사이트에서 보면은 귀에도 붙이고, 응용 가치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잠잘 때 심박수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운동할 때 이제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심박 웨어러블을. 운동하면은 호흡에 의해서 산소, 용존 산소량이 사실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근육 산소량인데, 근육의 이제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게 이제 사실상 좀 힘들어서, 대신에, 심박 측정을 통해서 대략적인 근육 산소량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인데, 뭐,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심박 센서를 좀 쓰시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 심장이 더 빨리 뛰어서 근육에 빨리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거고요. 아, 막 지금 말이 계속 꼬이네요. 뭐, 어쨌든. 뭐 그런 원리를 쓰는 거죠. 네, 요거 자세히 보시면은, 맨 왼쪽이 S, 가운데가 플러스. 그다음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란색 선이 플러스죠. 제가 지금 아두이노에도 3.3볼트 연결해 놨는데, 동작은 3.3볼트, 5볼트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저는 3.3볼트에다가 일단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이 주황색. 주황색 선인데, 마이너스. 요거, 심박 센서들마다 달라요. 뭐, 중국에서 저도 샀는데, 뭐 싸구려다 보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선 연결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란색이 3.3볼트, 주황색이 그라운드, 그 다음에 초록색이 아날로그 A0번 아두이노 쪽에 연결해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별거 없죠. 뭐 일단은 뭐 저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박 센서 일단 설명은 다 어느 정도 드렸으니까. 지금 제가 일단은 심박 센서 요거 지금 테이프 감아놨거든요. 이거 테이프를 왜 감았냐면, 제가, 이거 좀 잘라야겠네. 테이프를 왜 감았냐면, 처음에는 테이프를 안 감았어요. 안 감고 그냥 했더니, 사실 사람의 몸에도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르거든요. 전류가 흐르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심박 센서가 민감하다 보니까 제대로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아날로그 회로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손으로 만지게 되면 그 신호들이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안 돼서 그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여기 오픈 하드웨어 아까 펄스 센서였죠. 펄스센서.com에 들어가면 튜토리얼에 아주 친절하게도 게링 스타티드 키트라고 나와 있어요. Hello,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I'm Christopher Walken. When you get your pulse sensor, 여기 it's 이걸 일단 that thing 한번 that보시면은 어떻게 설치하고 makes sort of put뭐 glue on the 이런 back of the 식으로 pulse 이제 어떻게 to the back of 응용하는지. the LED housing, which is not 이분은 이제 conductive. 테이프하고 It's the back of the 후면에다가 tape. 글루건까지 해가지고 Once you peel off손가락에 the 이제 sticky 붙일 tape 수 and the 있도록 user깔끔하게 해서 down, let it뭐 cool. 그런 It's 식으로 really사용하자고 comfortable. You don't want it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은 사용했는데 slide, but you also don't want it to feel painful or restrictable. 그렇죠. And what's new in general? 아주 친절하게도 이렇게 다 동영상까지 만들어요. 요거 보고 알았습니다. 제대로 동작이 안 돼가지고 역시 사람 설명서를 잘 봐야 돼요.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제가 그래서 일단 보시면 초록색 불 나오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원은 제가 이제 요거 딱 보시면 노란색 3.3볼트, 주황색 그라운드, 초록색 아두이노의 A0번 쪽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LED 두개 연결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한쪽 흰색 선은 LED 하나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도 흰색 선은 아두이노 13번 핀이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선은 아두이노 5번 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막지 맘대로 막 작동하네요. 요게 좀 민감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어제 오랜만에 오실로스코프도 써보고 그랬죠. 혈압은 못 잽니다. 요걸로는 안 되고 지금
굉장한 그걸 말씀하셨는데, 혈압은 제가 보기엔 아두이노로 하려면 압력 센서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거랑 똑같은 비슷한 원리로 측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에 이렇게 휘감아 놓고 압력 센서를, 어차피 이게 그 심박이 뛰면서 이제, 혈압이랑 심박이랑 연관이 있나?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심박수 관계랑 혈압이랑. 혈류의 압력인 것 같은데, 혈압을 재려면, 요건 좀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혈관에 압력을 가해서 뭐 비슷하게 측정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요런 식이고요. 요게 그, 좀 기존의 아두이노 그 소스들이랑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튜토리얼에 가시면, 소스 코드 받는 부분이 여기 나와요. 소스 코드 받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도 나와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맥에서 진행하신 것 같은데, 다운로드 집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요 파일이죠. 요걸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기존 라이브러리랑 달라서 이게 라이브러리가 아닙니다. 그냥 아두이노 소스 코드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거를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해볼게요. 다운로드 집을 눌러서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이걸 압축을 푸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직접 압축을 푸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아니라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요게 있어요. 요네 개가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파일을 네 개로 나눠놨는데 제가 한번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Pulse Sensor Amped Arduino 1.4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좀 지저분하니까 뒤에 건 끌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 개의 파일이 한꺼번에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건 타이머 인터럽트 노트 이제 설명 나온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두이노 우노기 때문에 여기 이쪽 부분을 따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아두이노 메가라던가 다른 종류 아두이노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게 코드를 좀 수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인터럽트 쪽인데 인터럽트 되게 복잡하게 짜놨더라고요.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짜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분들보다 잘 짜진 못하겠죠. 뭐 어쨌든 뭐좀 다른 방식으로 짤것 같아요. 더 심플하게 그냥 정확하게 혈압만 그냥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정확도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아두이노 기타 이제 뭐 시리얼 통신으로 혈압 같은 거를 눈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고 지금 요게 이제 실제 메인 코드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블링크 더 LED 유저 라이브 하트빗은 13번 핀 저는 13번 핀 LED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흰색 선이에요. 흰색 선. 그 다음에 기타 회로들 나오는데 뭐 사실 제일 처음이 제일 중요하죠. 핀 0번이라고 돼 있는데 아날로그 핀 0번이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그 심박이 동작되는 걸 이쪽으로 받아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블링크 LED인데 여기 심박이 뛰는 거를 좀 LED로 표현을 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마치 뛰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뭐 BPM이 그 심박 뛰는 분당 비트 퍼 미니츠인가? 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거 심박을 1분당 뛰는 심박수 같은데 심박 BPM
이게 뭐의 약자인지, 심박수인데, 심박수, 하트 레이트 리미트인가? 아, 그런 거 전혀 상관없네요. BMT였구나. 심박수, BPM. 아, 비트 펌 리미트네요. 아, 비트 펌 리미트네요. 별거 없었네요. 뭐 어쨌든 그런 별거 없었네요. 네, 비트 퍼 미니츠입니다. 비트 퍼 미니츠. 그다음에 시그널 선 있고, 그다음에 뭐 블라블라 있는데, 사실 요게 좀 중요한 QS라는 게좀 중요한데, 저게 심박 측정을 통해서 동작이 돼야지만 정상 동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코드 수정하게 되면 저 부분이 제대로 이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보는 건데, 일단은 뭐 제가 이거 다운받은 거를 한번 그대로 다시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해볼게요. 일단 아두이노에 10번 연결돼 있고요.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동작은 똑같고요. 동작은 똑같은데 시리얼 통신창을 통해서 좀 동작을 볼수 있거든요. 지금 11만 5200인데, 5600. 시리얼 통신이 좀 중요해서 다시 업로드 해볼게요. 역시 실험할 때는 노래가 좀 있어야 되니까 어떤 걸 틀어놓으면, 노래, 무료 라이센스 노래들인데 미리 다운받아놨습니다. 조용한 노래 없나? 별의별 노래가 다 있네요.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이거 그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 중에 이 노래 쓰시는 분 계시던데, 뭐 어쨌든 저도 이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업로드 했고, 시리얼 모니터 한번 창을 켜볼게요. 지금 수치들 막 나오잖아요. 지금 300대, 400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손가락을 대면 0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동작이 잘안 되네. 이제 동작 되네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수치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0에서 심박이 뛸 때는 지금 잠깐 동안 600까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멈춰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900까지도 올라가네요. Q 921이라고 뜨는데, 이게 심박 Q라고 떠야지만 이게 심박으로 체크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QS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지금 요 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박이 뛰는 거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좀 동작이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손으로 여기 좀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몇 가지 단점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거를 아이솔레이션 해줘야 된다는 거, 이 회로 자체를. 저는 지금 흰색 테이프로, 투명 테이프죠. 투명 테이프로 지금 감았거든요. 요거랑 비슷하게 좀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손이 회로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 됩니다. 손이 회로에 망가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심박이 뭐랄까 좀 제대로 신호가 안 나온다 그러네요. 그게 문제가 좀 있어서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숫자로, 지금은 이런 숫자로 이제 측정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번 테스트용으로 보고 이제 하시는 거고, 숫자 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서 이걸 좀 비주얼적으로 조금 다르게 해놓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수정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페이즈라고 나오는데 트루로 바꾸면 됩니다. 숫자로 나오게 할수 있어요. 요거 지금
앞에 보시면은 BPM으로 돼 있잖아요. 요 BPM만 따로 뺄수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요거를 시리얼 모니터 요거 요 상태로 다시 제가 업로드를 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이게 이제 좀 비주얼적으로 보이는 건데 이게 너무 이렇게 세게 잡거나 그러면은 동작이 잘안 되더라고요. 살살 돼야지만 일단 동작이 되는데 일단은 뭐 민감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완전히 피부랑 접촉하면은 뭐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봐야겠죠. 지금 여기 지금 가끔씩 뭐 뜨는데 그거 제가 한번 봐볼게요. BPM 지금 여기 지금 제가 50이라고 뜨는 거거든요. 이 BPM만 따로 이제 출력할 수 있는데 무더보드에 연결하는 실드가 그때 제가 어떤 그렇죠. 그 멀티펑션 보드가 있었는데 그걸로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거든요. 지금 요건데 요걸로도 지금 심박수를 따로 표시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사용했던 또 세그먼트에 보여줬 그 출력을 숫자를 표시했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BMP 50이라고 뜨는데 이 BMP만 지금 이쪽으로 바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저 BMP를 그럼 어디서 찾느냐인데 보시면은 여기 All Serial Handling이라고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 가면 이 부분이에요. 요 시리얼 프린트 하트빗 해픈이라고 나오잖아요. 요 BMP라고 써 있고 지금 BMP를 프린트 F문으로 찍어줬는데 요거 지금 요 BMP라는 요 부분 밑에다가 요 세그먼트 멀티펑션 보드 세그먼트의 숫자가 들어가도록 저 부분에 이제 실행시켜 주시면 여기에도 이제 숫자가 표시되겠죠. 뭐 일단은 그런 식으로 될것 같은데 뭐 예상입니다. 저도 직접 해본 건 아니라서 아마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BMP가 비트 퍼 미니트니까 그 수치를 그대로 표시를 해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 뒤에 LED가 있는데 이 조도 센서가 되게 민감해서 저 상태에 따라서 이 동작이 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좀안 보이네. 가려졌는데. 제가 이제 몇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 이거 막 이렇게 꽉 잡아도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초록색 LED 있잖아요. 요 LED가 피부에 반사가 돼서 그 피부 속에 있는 혈관으로부터 반사되는 그 조도를 이제 측정해야 되는데 너무 두꺼운 피부가 두꺼우신 분은 잘안될 수도 있어요. 약간 그래서 편차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요게 이제 너무 꽉 누르면 초록색 LED도 그렇고 이제 혈관이 막어 이렇게 닫혀서 제대로 측정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바닥에 이렇게 두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시면 측정이 잘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요. 뭐 지금 화면상으로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멈추면은 지금 제 심박 한66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 시계가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건 미오 알파라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얘도 지금 똑같아요. 여기 지금 센서랑 LED, 초록색 LED 초록색 LED 두개 달려있는데, 뭐 얘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거 같은 게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똑같죠? 제가 이거 초록색으로 나오길래 옛날에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피부에 초록색이 잘 비쳐서 그렇다고, 초록색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인데, 제가 한번 심박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착용을 해서.
일단은 얘도 사실 너무 꽉 찌면은 잘안 되더라고요. 일단 한번 찾으면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추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코드는 사실 조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인터럽트 부분은 레지스터 아두이노에 이제 처음 보는 구문들이 좀 있거든요. 레지스터를 직접 건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심박을 한번 요거랑 비교해서 지금 73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41, 70, 69. 거의 똑같네요. 69 혹시 숫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 67. 지금 거의 동일한 거 보이시죠? 성능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뭐. 지금 두개 자체가 기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뭐 다를 이유는 없죠. 72. 뭐 별거 없네요. 지금 한번 제가 멈춰서 보여드릴게요. 74 정도 측정됐거든요. 71, 70, 뭐 이런 식으로. 71, 72. 뭐 성능은 이거 사실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거 20 얼마짜리거든요. 아 근데 중국산 4,000원에 밀리네요. 뭐 요런 게 있다는 거. 지금 뭐 저도 처음 테스트 해본 건데 성능 괜찮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4, 5천원에 이 정도 심박을 좀 정밀한.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LED 초록색 LED가 이제 작아서 요거 이제 제대로 잘안 되는데, 요거 만약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저 웨어러블처럼, 저 웨어러블 시계처럼 초록색 LED를 주변에다 여러 개 박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피부 안 내부를 잘 들여다봐서 제대로 좀 측정할 수 있겠죠. 튜닝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할수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움직였다고 80이나 나오네요, 심박이. 뭐, 어쨌든,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됐고요. 뭐,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스코프로 한번 찍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정상 동작 됐으니까, 일단은, 문제 없는 걸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이거. 세게 누르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초록색 LED가 피부로 통과되지도 않고, 그리고 아마 혈관을 눌러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살짝 올려놔야 된다는 거. 한번 정리해보면, 심박 3.3V, 5V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신호 측정되는 건 조금 다르게 측정되더라고요. 심박수는 똑같은데 요 민감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라운드, 그 다음에 아날로그 A0번에 이 연결하고 LED는 13번 핀이랑 아두이노 5번 핀에 해서 LED 두개 연결했고요. 지금 그라운드를 LED 반대편에 연결해서 1이 들어갈 때만 LED가 켜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테이프,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절연시켜 주셔야 돼요. 절연시켜, 사람이 직접 회로에 손이 닿지 않도록 절연시켜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세게 누르면, 제대로 동작이 안 된다는 거. 그냥 살짝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 그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면 좀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정이 또 튜닝이 필요하잖아요. 튜닝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안 하고도 됐는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될것 같아요. 센서 민 맥스인데 처음에 제가 수치로 표시했었잖아요. 300에서 800까지 뛰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이제 최소값이랑 최댓값
이전에 이제 제가 오프라인 강좌에서도 몇번 했었는데 맵 함수라고 있거든요. 요 이제 두 개의 민맥스 범위를 이용해서 0에서부터 1024를 0부터 11까지로 이렇게 비교해서 분해하는 거죠. 비교해서 분해하는 건데 한 100 정도 좀안 되겠네요. 1마다 1 이쪽에 1값마다 100좀안 되는 수치 정도로 이제 비교로 변경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해 주는 거죠. 뭐 어쨌든 뭐 오늘은 이제 일단은 심박센서 뭐 제대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 펌웨어 자체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레지스터 직접 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뭐 인터럽트 이 글로벌 인터럽트 동작 시켰다가 멈췄다가 하는 부분들도 있고 타이머를 직접 건드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첫 페이지 이 아두이노 소스 코드 첫 페이지만 잘 분석하시면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Found 했냐 안 했냐. 아, 너무 어렵나요? 이게 사실 지금 이분들이 코드를 아두이노로 짠게 아니라 AVR처럼 짰어요. 그 아트메가 직접 레지스터를 하나씩 건드려서 짰는데,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아마 정밀하거나 뭐 그런 이제 성능 문제로 그런 것 같거든요. 뭐,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쉽게 짤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짜진 않았을 것 같고, 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고요. QS가 찾아졌냐 안 찾아졌냐. 그다음에 뭐 그다음 별거 없네요. 뭐 여기는 사실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니라서 요건 LED 그 아까 지금 보시면은 켜졌다가 이제 살짝 천천히 어두워진다 그래요. 뭐 그런 건데. 이렇게 이제 밝기가 천천히 어두워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코드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코드는 지금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QS가 트루냐 안 트루냐인데 그 시리얼 아웃풋에서 정해지는데 시리얼 아웃풋은 인터럽트 시리얼 아웃풋이 여기 있죠. 함수가 요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요 부분에 의해서 또 결정되는 부분이고. 소스가 조금 어렵게 짜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거를 한번 제가 직접 짜볼게요. 요거 제가 어제 잘안 돼가지고 스코프로도 찍어봤는데, 뭐, 어차피 한번 제가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별거 없으니까 제가 스코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코프 장비는 좀 비싸서 아마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사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일단은 양쪽 핀이 되는 게 아니네. 스코프를 켜고 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라운드인데 일단 제가 빨간색 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검은색 선 있네요. 검은색 선이랑 해서 검은색 선은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스코프로 일단 소스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치워볼게요. 그 다음에 이 ADC 출력 지금 그라운드 스코프 사용하는 거는 한쪽은 그라운드 연결해 줘야 되고요. 나머지 신호선은 지금 요걸로 찍을 거예요. 요걸로 찍을 건데 요거를 지금 저희는 아두이노의 A0번에서 그요 심박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핀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난리 났네요. 지금 걸리고 뭐 난리 났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스코프를
난리네요. 잘 안 보이네요. 이거를 제가 그냥 카메라로 잠깐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심박이거든요. 심박인데 일단은 신호가 제대로 찍히는지 봐야 되니까. 일단 신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지금 찍었거든요. 이게 지금 스코프거든요. 이게 스코프인데, 지금 지직지직 거리네요, 카메라에서. 여기 신호선이 있는데, 손이 제가 없다 보니까. 아, 이거 미리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테스트할 때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제가 찍으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심박 뛰는 게 되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스코프라는 장비인데 신호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널을 지금 신호가 잘안 잡히네요. 이 오토셋으로 눌렀더니 더안 되네. 아, 어제 테스트했던 거를 제가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면서 지금 요게 지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리네요, 난리. 뭐 이런 식이거든요. 신호가 제대로 잘안 잡히네요. 이런 식인데 이게 지금 약간 지직지직 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사실 펄스거든요. 요게 지금 심장 박동이 뛰는 거를 볼수 있는 건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똑같네요.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더 할게요. 아, 미리 준비를 안 했더니 어제 좀 동작이 안 돼서 요거를 좀 했었거든요. 동작이 제대로 안 돼서 스코프를 좀 찍어봤었는데 뭐 어제 테스트할 때는 뭐잘 되긴 했었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잘안 보이네요. 이게 지금 안 보일 만한 이유가 없는데. 뭐 어쨌든 지금 이건 잘안 보이니까 일단 패스하고 우선은 뭐 방송은 아 네네 지금 준비하려는 게그 방송에서 그 뭐지 병원에서 보면은 심박 펄스가 이렇게 뛰잖아요. 그거 비스무리하게 저게 이제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신호를 나오는 거를 아두이노에서 이제 그걸 받아다가
그 ADC 컨버터를 해서 그 수치 변화를 이제 측정해가지고 심박이 뛰냐 안 뛰냐를 측정하는 건데, 뭐 원리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요 심박 센서 핵심은 아날로그 회로거든요. 여기 내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OPMP랑 기타 저항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핵심이고, 일단은 그거를 이제 디지털 아두이노의 ADC 컨버터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피크 치는 부분을 심박이 뛰는 걸로 보고 측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한번 다음 주에 스코프를 세팅해서 시작하자마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지 마음대로 뛰네 이거. 저는 하는 것도 없는데 막 뛰고 난리 났네요 지금. 저도 이 삼파장 때문인가? 아마 삼파장 전구 때문, 저기 아무래도 조도 센서다 보니까 좀 제대로 동작이 안된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다음 주에 준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뭐 왈비년이 들어오셔가지고 끝까지 또 이렇게 시청해주셨는데 드라마도 안 보시고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했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다음 주에는 제가 요 RFID를 좀 준비를 해볼게요. 이 RFID인데, 요 이제 뭐그 버스나 뭐 지하철에서 많이 쓰는 거죠. 요게 이제 RFID 해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사실 암호화돼 있어서 안 되겠죠, 당연히. 뭐안 되겠지만, 뭐 어쨌든 요거를 한번 다음 주에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비녀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